최근 가수 겸 유튜버인 김종국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김종국에서 비누를 이용해 세안을 한다고 말했다. 비누로 뻑뻑 닦아야만 깨끗하게 닦인 것 같아서 고집한다는 비누 세안. 과연 피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? 우리의 피부가 약산성인데 반해 비눗물은 pH 수치가 무려 90 정도로 강할 칼이성이다. 한 번이라도 비누로 세안을 해본 사람은 세안 후 엄청난 피부 당김을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것이다. 이는 비누의 알칼리성 때문에 수분 증발량이 늘어나 피부가 건조해졌기 때문이다. 당기는 느낌 때문에 피부 결속력이 올라간 것 같지만 반대로 비누 때문에 피부 결속력이 낮아져서 미세한 균열이 생긴다. 이 균열을 통해 세균이나 박테리아가 침입하기 쉬워져 트러블이 생기도 쉬워진다. 그동안 비누로 세안을 안 했을 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를 몰랐지만 그 이유를 알게 되니 왜 연구원이 이런 표정을 지었는지 알 것 같다.